일어나고 있는 것 바람바람 맘바람바람 엇갈리고 헷갈리고 뒤바뀌고 뒤섞인 뒤속박죽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결국에는 해피엔딩. 자, 이번 프로젝트는 맘투맘 프로젝트. 난이도 별 5개.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간파리 아저씨, 나 테스트 해봤는데 빨간 줄이 두 줄이네. 아이 씨발, 나 임신했다고! 강아리, 나이 18세, 1년 전 집을 나와 가출팸에서 생활 중, 현재 임신 5개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나 정사랑이에요. 청순가련, 섹시 도발, 방부제 미모, 정사랑. 정사랑, 나이 42세, 왕년엔 잘 나갔으나 지금은 무늬만 연예인. 자, 나 도라도라의 수행제자 도란스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소개한다. 개진상, 나이 48세, JS 엔터테인먼트 대표. K-POP 콘서트 기획안 진상. 다리야,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개진상, 나한테 정사랑 얘기하지 마! 굿. 이비누, 나이 47세, 기자. KBC 뉴스 이비누입니다. 청각이 좋은 기자. 아, 잘 안 들리는데요. 시력이 좋은 기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호각이 예민한 기자. 정사랑, 이거 냄새가 납니다. 굿. 박혁세, 나이 18세, 가출 패매증. 이번 프로젝트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길래 누가 미성년자 건드리래? 빨리 돈이나 보내지. 굿. 마지막으로 최고. 아, 역시 봉. 고봉이라 하오. 최고봉, 나이 16세, 가출팸의 일원. 형, 하리는 내가 잡아올게. 하리, 하리. 자, 모두 이번 프로젝트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꼭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길고 긴 연검의 긴 시간 중에 우리의 혼란과 고난의 시간은 보다 작고 먼지보다 가볍다. 으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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